퀴즈!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살려줘! 살려줘! 뿌롱아, 저기 좀 봐. 아기 북극곰이 물에 빠졌어. 그래? 아기 곰아, 기다려! 뿌롱아, 초롱아, 정말 고마워. 갑자기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엄청 당황했어. 그랬구나. 이게 다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야. 뭐?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막 따뜻해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 빙하가 쩍쩍 갈라지고 자꾸만 녹아내리고 있어. 우리가 살 곳을 점점 잃고 있다고. 야하! 그뿐인 줄 아니?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점점 높아질 테고. 그럼 많은 섬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아 사라질지도 몰라. 그렇지.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는 벌써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지. 맙소사. 기상이별은 또 어떻고. 지구 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폭풍이나 해일, 도네이도 같은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가 더 자주, 더 강하게. 그만해! 아직 멀었어! 게다가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말이야, 숲은 사라지고 땅이 황폐해지면서 사막이 늘어날 거야. 점점 사막화가 되면 곡식을 재배할 수 없고 식물도 자랄 수 없지. 그럼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살 수 없을 테고, 결국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뽀롱이, 초롱이, 너희 사람들도 살기 어려워지는 거라고. 지구 온난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야? 지구의 온도가 왜 점점 높아지냐고. 그건 바로 나 이산화탄소, 메탄, 우리 온실가스 때문이지. 뭐? 온실가스? 응!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다시 지구 밖으로 내보내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왔어. 하지만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시작된 거야. 우린 열을 흡수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뭐? 지구 온난화 현상이 모두 너희 온실가스 때문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당장 지구에서 사라져! 우리가 뭐 원해서 이렇게 됐니? 다 사람들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많이 태우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메탄의 양이 많아진 거잖아. 그럼, 그럼. 지구가 받은 열을 내보내고 싶어도 우리가 열을 흡수하니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라고. 마치 커다란 비닐로 감싼 것처럼 말이야. 초롱이 누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꼬마들에게 물이라고, 물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화석연료를 대신할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 태양, 바람, 파도 같은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첨단 기술로 화석연료와 다른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할 수도 있어. 뽀롱이가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면 꼭 해낼 거야. 두고 보라고. 어머? 뽀롱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 그게 뭐야? 에너지를 절약해서 쓰는 거야.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 플러그는 모두 뽑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것. 왜 이래? 맞아. 또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겨울엔 내복을 입어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지. 그만둬이! 아, 선생님이 설거지나 세수할 때 물을 받아서 쓰라고 하셨어. 안 돼! 자동차 배어는 온실가스의 주범이니까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지. 아! 종이나 학용품도 아껴 써야겠다.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온실가스를 줄여주니까. 안 돼! 야호!
전기 연료도 아까우니까 집까지 걸어가자. 여긴 북극인데? 보롱아! 보롱아!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